난 결국 이것밖에 박수 안 쳐 아버님 한번 생각해보지 아버님 박수! 제출했고 최종 선정하게 되어서 시범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이득이 되도록 그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. 예, 하여튼 여러분 저 즐겁게 즐기시고 보람이 되도록 또 이득이 되도록 그런 환경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팍 지원해주고 그런 정도 지금 우리가 웃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시간을 조절을 해야 글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주신다면 또 한 달이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 혼자서 엄마에게 60원 아이와 아빠에게 놀이터를 네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개장식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자 엄마의